근데 약간 죽죠, 맞아요. 약간 주인공이 된 듯한. 언니는 언니가 주인공. 한국어로 대답할 수 있어? 누가? 언니. 난 한국어로 대답했으니까. 네. 한국어로 나는 하는데. 나는 영어로 물어볼게. 남자가 영어로 물어보는 거고 언니가 한국말로 대답하는 거. 네. 알겠습니다. 이거 치워. 큰요. 아, 계산해봐. 외워봐. 무슨? 에일 사이에서 탄식팀 유리래 그래서 리포터 잡자스. 멜하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터뷰 분위기 진짜 너무 좋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름은 이유리이고요. 저는 터키에서 교환학생을 한 학기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터키 친구들을 알아요. 터키어도 알아요? 아니요. 정말 조금. 정말 정말 조금. 좀 해보세요. 메라바, 베니마든, 유리, 어실슨, 부빌라바 초규세. 인상? People? 사람들이 되게 친절해요. 친절하고 착해요. 네. 아마도 의사소통하는 거? 왜냐면 영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뭔가 마트, 장 보러 갔을 때도 약간 불편했던 적이 있지. 이거 있으세요?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 말을 잘 못하겠어. 그러니까 터키랑 한국에 둘 다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맞아, 한국에 지금 없어. 터키에 있는데 한국에 없어. 근데 한국에서도 있었으면 좋겠다. 터키 없어. 푸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 중. 되게 많은데? 되게 많다고? 응. 뭐 제일 일반적인 거는 뭐 지하철에 와이파이. 이거는 되게 편하니까 한국이. 저도.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아, 난 되게 많아. 약간 지하철 와이파이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안전하고. 근데 지금 언니를 인터뷰하는 중이니까 내가 말하면 안 된다. 지하철 와이파이. The technology things. 편의점도 있고. 난 기술, 약간 기술적으로. 그치. 터키가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 근데 한국인도 보니까 그래? 혹시? 약간 터키 사람을 볼 때는 그렇지만. 언니가 한국, 터키에서 있었을 때 부족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 확실히 불편했지. 뭐가? 불편했지. 아, 그러니까 진짜로 한국에서는 24시간 편의점이 있으니까 내가 뭐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서 먹고 그냥 바로 사올 수 있는데 터키는 그런 게 없으니까 못 갔지. 그리고 뭔가 더 위험하다고 느꼈어. 그러니까 혼자 밖에서 막 못 돌아다니겠네? 그런 거? 나는 세 명이서 같이 살았으니까 막 돌아다니긴 했는데 그래도 약간 위험한 것 같다. 이거를 말하려면 좀 제 역사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말해봐. 그러니까 내가 원래 여행도 싫어했어. 여행도 싫어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집에서 있는 게 제일 재밌었어. 그냥 집에서 있으면 그냥 밥도 못 먹어주고 너무 편하니까 집이 그랬는데 그랬지. 그러고 일본 여행을 한번 갔어. 근데
너무 재미없었어, 일본. 그러니까 약간 너무 다 한국 사람 엄청 많고 이래서 약간 여행을 간 것 같은 느낌이 안 든 거야. 그래서 그때도 아 여행 별로 재미없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근데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너무 공부 때문에. 그래서 아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뭔가 나를 위한 보상? 약간 이런 게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이탈리아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 혼자. 아, 그래서 종강을 하면 나 여행을 가겠다. 이 티켓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지, 학교에서. 그래서 종강을 하고 이탈리아를 갔어, 혼자. 2주 동안. 근데 되게 재밌는 거야. 그래서 아, 나도 해외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리고 집에 바로 돌아와서 교환학생을 찾아가지, 학교에 있는 거를. 근데 1일밖에 안 남은 거야, 그 지원하는 게. 그래서 시간이 없잖아. 난 빨리 써야 되잖아, 그 지원서를. 근데 약간 미국이나 뭐 이탈리아, 뭐 독일 이런 건 약간 영어 성적도 필요하고 약간 지원하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근데 그러던 와중에 터키가 눈에 띈 거야. 근데 약간 터키를 딱 보니까 약간 뭔가 그냥 꽂힌 거야, 갑자기. 약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관심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 단어를 보는 순간. 그래가지고 그게 지원서에 다섯 개를 쓸 수 있었어, 다섯 개 순위. 근데 1위는 독일을 썼긴 썼어. 근데 2위를 터키를 썼고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나. 뭐 그래서 뭐 다른 데를 썼지. 근데 독일은 떨어지고 터키가 붙은 거야. 그래서 그럼 예상보다 좋았어, 안 좋았어? 난 너무 좋았어. 진짜 예상 아니면 근데 오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어, 터키에 대해서? 약간 나는 무섭다고 생각했어. 진짜? 어. 그러니까 약간 그런 약간 TV에서 터키를 볼 때는 뉴스에서 그 이슬람 막 전쟁 약간 이런 거에 엮인 것만 봤으니까 나는 그 엄마 아빠도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거기 왜 가냐, 약간 친구들도 약간 거기 위험한 나라 아니야? 약간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너 진짜 그렇게 생각해? 그때 부렸어. 그래가지고 나도 약간 고민을 했지. 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만 어버나서? 나는 한국에서 좀 더 아니 뭐냐 그 공부를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좀 쉬고 싶다. 놀러 가고 싶다. 그래서 터키를 갔지. 다행이다. 그래서 근데 가서 재밌다고 생각. 완전 재밌다고 생각했지. 그때 엄청 잘 놀았지. 저 잘 놀았지. 비밀로 해줘. 알겠습니다. 다시 가고 싶어? 완전 다시 가고 싶죠. 꼭 가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쟤 만나야 돼. 그래서 나는 교환학생 가서 그 유럽이 가까우니까 다른 나라도 여행 많이 다녔잖아. 아 맞아. 근데 난 그래도 터키가 가장 재밌는 것 같아. 터키가 마이 베스트. 터키 칭찬 많이 받았어. 그럼 그럼. 그래서 터키 연습을 빨리 해야지. 맞아. 빨리 와. 다른 것 같아. 그리고 한국이 더 빡센 것 같아. 확실히. 그러니까 나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잖아. 근데 한국에서 컴퓨터를 공부했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 근데 물론 터키에서 한 과목밖에 안 듣긴 했는데 난 한국에서 한 과목도 엄청 어려운 게 많아가지고 그 한 과목 때문에 되게 힘들 때가 많았는데 터키에서 한 과목 들었는데 너무 애들이 막 다 모르는 거야. 막 되게 모르는 애들이 많았어. 수업을 하면서. 그래서 정말 여기 애들 공부를 안 하는 건가 싶었지. 그리고 교환학생이 우리가 C플러스 이상 받아야지 인정을 해준다고 했어, 한국 학교에서. 그러니까 맨날 놀면 안 되고 공부를 해야 되지. 그래서 초반에는 시험이 처음이니까 엄청 걱정을 했지, 우리도. 그래서 막 엄청 공부를 했는데 굉장히 잘 나온 거야, 점수가 다. 그 무슨 나도 교양 경영학 수업을 들었는데 그게 120명이었는데 내가 거의 한 20등? 막 10등? 막 이랬던 거야. 진짜? 나는 그때 공부 열심히 하지도 않았어. 그냥 약간 PPT를 외웠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는 공부 안 해도 되겠구나.
그랬지. 그래서 근데 내가 다녔던 학교가 그랬을지도 몰라. 맞아. 유리가 빌기 유리 빌기 유니버시티 네이시마란디스이든. 근데 그렇게 약간 빌기 대학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약간 좋은 대학교인 것 같아. 약간 빌기 교수님. 제일 좋은 대학교 아니고. 아 그냥. 맞아. 제일 좋은 급 아니지만 나쁘지도 않아. 그러니까 빌기 교수님들 너무 좋다고 들었어. 교수님들은 다 좋더라고. 아 그러면 교육적으로 차이가 좀 나네요. 근데 신기했던 거 있었어. 그 경영학 수업에 들었는데 무슨 토론가인가 교수님이 무슨 말을 했어. 근데 학생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한국에서 그런 거 없어? 어 한국에서 그런 거 절대 없어. 진짜? 근데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냥 나중에 뭐 질문을 하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냥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면서 막 교수님이 너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러면서 둘이서 수업 내내 막 계속 얘기하는 거야. 막 약간 토론처럼 아. 약간 근데 약간 신기했어. 한국의 대학교에서는 약간 교수는 정말 막 많이 배운 사람이래서 약간 맞아. 나는 그냥 듣기만 하고 약간 이런 게 더 크잖아. 나도 한국에서 강의 들으면서 이런 점을 느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아니더라라고 생각해도 맞아. 아무도 그냥 말을 안 해. 맞아 맞아. 그래서 나도 말을 안 해. 질문을 별로 안 한다고 해야 되나? 토론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 한국 대학교도 토론 싫어하지 한국 사람. 아 맞아. 갠조행하게 강의 들어서. 네, 그래서 그런 게 신기했어요. 수업 들었을 때. 그럼 이따 가봤던 중. 갑자기 갑파같이? 갑자기 그래서 우리 교도배님 교수님 마음과 대해 안 지금 듣고 그래서 지금 뭐예요? 그냥 아 왜 다들 아니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토키오로 안 이제 닌사노만 세션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 토키오 좋아요? 아 배안 배안? 배안? 아보네오? 아보네오? 네 여러분 아 배에는? 아무 들으면 아까 축제 축하 이런 거 아니야? 생각해야 되는데 베네 아 베네 베니 베네 베니 아보네 올룹 아보네 올룹 요름 브라크마이에 너무 귀여워 요름 요름 브라크마이에 브라크마이 오누츠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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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눌러주세요요? 아 오누츠마이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 잊어버리지 마세요. 댓글 남겨주시. 안녕. 안녕. See you. 키우스. 키우스. 티핀. 아. 아.